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원이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게 하소서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현상 다니엘. 우리 허 목사님 아들도 다니엘이고요. 다니엘. 현상 다니엘입니다. 우리 청년부도 예. LD, like David 해서 like 다니엘, 다니엘. 우리 한마음 교회도 그런 점에서 예. 디아스포라의 다니엘과 같은 우리 시대의 하나님의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8절 말씀,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다. 그가 구별되는 이 세상 속에서 표현으로서 또 하나님 앞에서 초점을 분명히 한 선명하고 예리한 정체성으로서 그는 뜻을 정하였다. 마음의 중심에서 미리 정하였다. 환경이 치고 들어오기 전에 운명을 탓하는 자가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높여진 말씀 하나님의 약속 위에 자기의 인생을 내가 어디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인생을 높여진 말씀 위에 올려놓겠다. 말씀의 반석 위에 올려놓겠다. 그가 받은 말씀 교육이죠. 예. 그가 높여야 된다고 그렇게 배운 하나님의 주권이죠. 당대의 선지자들이 그들을 명하여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가슴을 뛰게 하고 또 그들을 사로잡았던 바로 그 말씀이죠. 하나님의 주권신앙. 그것은 말씀 위에 자기의 삶을 구체적으로 올려놓고 거기서 살아가는.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내가 마음을 정하리라. 사실은 젊은이들은 불완전하고 미숙하고 감정적이고 치기가 있지만 그러나 다른 모든 것에 앞서서 마음을 정하기에 좋은 때죠. 물불을 안 가리고. 그래서 뜻을 정하였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뜻을 정하기에는 늦은 나이죠. 그러나 늦었어도 우리가 뜻을 정하였고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네, 늦었다는 말을 잠깐 취소하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젊은이의 신선함 열정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크고 작은 일들을, 우리가 겪는 환경과 처지들을 올려놓아서 우리 감성한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우리의 몸을 드릴 뿐 아니라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서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계획과 언행심사를 드림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에는 뭔가 하나님과의 징표가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는 약간 손해를 보는 듯하고 하나님께는 그로 인하여 구별된 영광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정함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나도 좋고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 띵호와 낙호와 이런 것은 사실 잘 없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구별되는 것들을 찾아야 한다. 다니엘이 그 소년들이 대부분의 느부갓네살 왕의 조건을 다 받아들이면서도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한 것은, 채식으로 대신하겠다고 한 것은 바로 그런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과 내 사이에 어떤 기준을 두겠다는 거죠. 이것을 interim ethics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중간에 어떤 기준들, 어떤 윤리적인 기준. 윤리적인 기준이라는 것은 뭔가 내가 처신하고 어떻게 삶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근거가 세상이 주지도 않고 내 본성이 갖고 있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주신 우리를 보호해주고 또 그리고 우리에게 지침을 주는 어떤 기준들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갖게 된다. 지금 우리는 복음 안에서 이를 자연적으로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별하고 우리가 스스로 미리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 쪽에서 제안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늘 그렇게 하시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자원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를 원하고 나타내기를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생전 말씀 안 하시네. 아, 왜 안 하세요? 그냥 내가 얘기하라 했잖아요. 뭐 그냥 잠잠하시네, 잠잠하셔. 왜냐하면 우리가 얘기를 안 하니까, 그렇죠? 식사 한번 하자고 그랬는데 저쪽에서 얘기를 해줘야지 같이 하자고 그러는데 뭐 계속 아 뭐 좋은 때를 보죠. 그러니까 때가 안 나타나죠. 제안을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제안하기로 하시죠. 그게 마음을 정한다, 뜻을 정한다는 것이죠. 예수 믿은 지 20년인데 한 번도 제안을 안 해. 저희가 적용과 결단을 하는데 다 좋은 신자들이 모태신앙 그리고 찬양대도 하고 교회에서 찬양팀도 하고 무슨 사역도 했던 분들이 다 당혹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결단이라는 걸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성경을 이렇게 저렇게 뭐 무슨 코스 공부했다고 하는데 결단을 얘기하니까 낯설어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말씀에 따라 하나님 앞에 제안해 본 적이 없다고요. 아, 체면 따라 밥은 샀지만 교회에서 뭐 찬양대 밥도 사고 어디다가 뭐 교회 학교에서 못도 하고 그런 건 했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은 아니었단 말이죠. 이 교회가 내 눈앞에 안 보이고 이 사람들이 안 보여도 하나님과 나 둘 사이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내 인생에 살을 깎아 하나님께 소원을 드린 적은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게 뭐예요? 라고 묻는 거죠. 이거 너무 어려워요. 적용과 결단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 이게 사람 체면치레가 아니구나. 할 일이 있으니까 내가 자원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자원하고 나니까 진정한 할 일들이 보이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거죠. 그래서 원망과 시비가 없고 불평이 없는 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결과에 따라서 좌우되지 않죠. 그래서 이를 히브리서 11장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하고 의논하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눈치 보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한다 그런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를 기뻐하셨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자신을 드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으로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이시는 거죠. 그래서 9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면 하나님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어디서 많이 보던 구절이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러 가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왕의 마음을 왕의 그 은총을 얻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죠.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 대하여 적대적이고 오만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믿음의 태도가 아니란 말이죠. 환관장이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시종드는 왕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이고 또 서로에게 연관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또 그렇게 아르는 거죠. 물론 그들에게 단점이 있고 자기와 때로는 적대적인 스탠스를 취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환관장 딱 보니까 입생이고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난 내 타입 아니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저런 타입이 걸렸네. 그리고 자기에게 첫 인상에서 그렇게 우호적이지도 않아. 그러니까 마음이 벌써 딱 멀어져가지고 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어요.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이 얘기는 다니엘이 환관장을 보면서 그와 환관장 사이에 하나님이 뭔가 그를 통해서 안배하신 일이 있고 이건 뭐 저 사람이 실권이 있고 열쇠꾸러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잘 보여야 되겠구나. 그럴 사람을 느부갓네살은 뽑아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은 널렸어. 잘 보임으로 시키는 일을 하겠다는 사람은 어딘가에 널렸어요. 근데 왜 이방 나라에서 그것도 하나님 골수로 믿는 집안의 애들을 다루기 쉽지 않아. 그런데 왜 거기서 뽑아왔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눈치 보는 애들 뽑아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환관장을 대할 때에 이 아이들이 뭔가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는 게 아니고 적대적으로 우리가 먹는 밥에 독을 탈 거야 아니면 뭔가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우리를 꼬치구이를 만들 거야 라든지 그렇게 보지 않았다.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큰 틀에서 볼 때 하나님의 도구 느헤미야가 왕이 자기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는 동역자로 그렇게 보았듯이 말이죠. 그래서 왕에게 진실하잖아요. 언제 올 거야? 그랬더니 12년 안에 옵니다. 그리고 약속을 이를 악물고 지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신실했다. 이것이 저의 이 말씀을 통해서 추론해낸 결론입니다. 직장에서 또 주변 관계에서 한번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때로는 우리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라면 나로 그들에게 은총을 얻게 하신다. 여러분, 그런 태도를 취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나 그런 일들을 한다면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그들은 클라이언트들이기도 하면서 시할머니이기도 하고 뭔가 까다로운 고객이기도 하고 그리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비굴하게 그들의 녹을 먹어서 산다 생각한다면 행복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는 이 노을룩 서비스인데요. 그죠? 이렇게 안 보면서 이렇게 딱 안 보면서 가지고. 그래서 가끔 신문에도 왜 악수하면서 노을룩 악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신문에 나잖아요. 억울하죠. 바쁘니까 이 사람도 보고 저 사람도 보려다 보니까 손은 이리 주고 얼굴은 이렇게 향하고 그래야 두 명한테 인사를 한다. 이건 잘못된 태도이죠. 보지 않으면서, 이거는 서비스도 아니고 안부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죠. 집중해야죠. 눈을 보고 마음을 다하고 순간순간 마음을 다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우리가 미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레, 저 사람은 별로 관심이 없을 거야, 한 번 만나면 끝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선입견을 갖지 않으셨고 자기 마음을 정하고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다가오셨지 어떻게 월회로 보면서 그래 너 같은 타입을 내가 왜 모르겠니, 네가 하는 대로 내가 갚아주마,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랬다면 우리 벌써 다 지옥 가고 끝났다. 죄와 허물로 죽었고 구제받지 못했다. 그러나 주님은 자기 안에 마음을 정하고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기를 하나님께 구하셨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만날 수 있었다. 그런 거죠. 환관장을 보하고 그에게 은혜를 얻기를 원한다. 그를 하나님처럼 여긴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실 결정적인, 사실 그렇잖아요. 다니엘이 여기에서 이 환관장하고 녹아 났으면 다니엘은 끝인 거예요. 환관장이 끝까지 여기서 찍자를 걸고 그를 물고 넘어졌으면 이 느부갓네살이 이 환관장을 무시하면서 무슨 정사를 펼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구하게 하신지라. 그렇지 않고 다니엘이 환관장 저게 보니까 사단에 가시라, 내게서 물러가기를 세 번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한지라,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간증 자꾸 하지 마세요. 걸림돌이 셋이 있었는데 그걸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차례로 제거해 주시더라. 그런 간증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더군다나 리더들에게는 그런 일이 없다. 세상이 나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를 바라고. 그렇다면 늘 불평만하다가 인생이 끝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니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유가 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내적인 이유가 있다. 그런 것이죠. 그랬더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속을 털어놓잖아요. 이것도 참 희한한 일이에요. 처음부터 이 환관장이 이 다니엘에게, 이 낯선 어린 소년에게, 그것도 신앙도 다르고 이게 벌써 이름에 말이죠, 막 재수 없는 하나님 이름 막 들어가 있고 애들 벌써 눈빛도 만만치 않고, 그런 친구들에게 이렇게 처음부터 이게 쥔파티잔트가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굉장히 뭔가가 끌리는 매력이 있는, 그들의 옹호자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0절 한 번만 읽겠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이 노련한 궁중의 모사 같으면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안 하죠. 왜 자기 속을 보입니까? 그럴 리가 없죠. 네. 먹으라면 먹어라 아니면 죽는 줄 알아라. 신비주의로 하고 나가겠죠. 그런데 벌써 마음이 열렸습니다. 열려서 나는 죽은 목숨이야. 우리 왕을 내가 얼마나 두려워하는데 너희를 턱에 데리고 와서 그건 뭐냐면요. 자기가 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데려와서 나는 그냥 맡은 거야. 너희들 얼굴색만 초췌하게도 나는 죽은 목숨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자기를 심히 깎아내리고 그들을 왕이 어떻게 대우하는지를 실토해버린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마음이 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벌써 듣는 사람이 그 얘기를 들으면 아하, 이 사람하고는 이미 이제 얘기가 통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상응하게 다니엘도 환관장 밑에 자기들에게 실제로 음식을 갖다주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 다니엘은 얘기를 해서 환관장의 얼굴을 세워주고 그 밑에 감독하는 사람들에게도 설득력 있게 제안해서 열흘 동안의 테스트 기간을 통해 예, 이를 이루게 했다. 그가 얼마나 합리적이고 온건하고 그러면서도 내적으로 단호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느헤미야에게서도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훨씬 약관의 나이에도 벌써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주권이 그들을 이렇게 내적으로 견고하게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통하는 그런 인품과 태도를 갖게 만들었다. 멋집니다. 교육을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심어서. 그래서 형이상학이 중요한 겁니다. 기능과 실제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물의 중심, 삶의 중심, 그리고 살아가는 중심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당장 써먹을 데가 없고 필요한 게 없어 보이지만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구름 잡는 말씀만 자꾸 얘기하지 말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야 된다. 그게 꼭 옳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과 또 그 안에 감추어진 은혜의 감격이 당장 우리에게 하루에 할 일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태도를 갖게 함으로 모든 상황 속에 적합한 우리의 삶의 태도를 가르쳐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작은 하나의 에피소드가 궁중에서의 모든 시험에서 이기게 하고 다니엘 현상을 만들고 또 모든 엘리트 그룹과 제국 내에 그들을 주시하고 왕의 그 선택을 회의의 눈초리로 바라보던 이들에게 고개를 끄덕이게 하고 그들이 이제 왕 앞에 서고 과연 그들이 다른 모든 그 또래의 소년들보다 총명하고 또 신념이 분명한 아이들이구나.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전혀 걸림돌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굉장히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습득하는 태도가 빠르고 그러면서도 쟤들이 언젠가 역심을 품고 반역할 애들이 아니라 성정이 굉장히 곧고 바르고 솔직하구나, 진실하구나, 소위 대화 가능하구나. 이렇게 말하는데 항상 배면을 뒤집어서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는가 이런 걸 재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렇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복음의 사람들은 그런 것입니다. 괜찮아요. 그러면은 두 번 권해주세요. 라는 말이라든지. 정말. I hate it. 그런 대화 너무 싫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살려고 합니다. 세상 살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요. 그렇게 안 살아도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있는 대로 말합니다. 그렇죠? 물론 직설적인 욕구를 배설하듯이 다 표현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감추고 온건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의사소통을 떠보듯이 미끼를 흘리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선명하고 분명하게 바로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리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조잡하거나 거칠거나 사람들의 마음을 상처내지 않는 것은 진실의 힘입니다. 다니엘이 그 백척간두의 상황 속에서 언제나 진실을 말하며 전공법을 선택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어렵고 까다롭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저렇게 백도 아니고 흙도 아니고 그래서 살짝 미끼처럼 던져놓고 상황에 따라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는, 그런데 상대방이 다 그렇게 말하니까 나도 그렇게 돼야 된다. 안 그래도 됩니다. 주변에 천지에 그런 사람들이 다 있다고 해도 우리는 분명하게 말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사람들의 힘과 능력과 특징인 줄 믿어요. 그렇게 돼야 할 줄 압니다. 물론 이것이 부정적인 쪽으로 작용한다면 우리는 그러면 진실을 말한다고 밤낮 아니라고만 말할 겁니다. 싫어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죠. 예, 우리가 환관장도 하나님이 주신 도구로 여기고 환관장 밑에 있는 사람, 감독하는 사람도 역시 그렇게 여기고 왕 앞에 설 때도 뭔가 경계하고 주눅들고 아니면 뭔가 감추어진 적대성으로 보지 않고 열리고 선한 마음으로, 그리고 당당하고 분명하게. 그러니까 벌써 마음에 짐파티가 생기는 거죠. 뭔가 호의가, 동정하는 마음이, 애들하고 얘기해보고 싶은. 아그리빠와 베스도가 그랬다. 바울에게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라고 말을 하긴 했지만 그건 그 말 밖에는 뭔가 표현을 달리 도리가 없었기 때문이지. 그러나 거기에서 저놈을 매우 쳐라, 이런 발칙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죄가 없다고 여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을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다 그런 인상을 받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뭔가 근본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진실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도 뭔가 멍하거나 뭔가 맹하거나 뭔가 야로가 있어 보이거나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설사 악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전혀 해 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와 또 세상을 살면서 그런 확신을 갖게 되고 그런 대우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가 교회 다니고 맹하게 보이니까 저것들이 나를 우습게 여기는구나. 그러니까 나도 좀 악하게 나가야 되겠다. 그건 잘못 판단한 거죠. 잘못 판단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씀의 태도를 가지고 세상과 맞부닥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실험 보고서를 많이 내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문무겸비라고 얘기하죠. 외유내강, 안과 밖을 무장시켜 주십니다. 다니엘을 안과 밖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이제 2장에 가면 그가 꿈을 해몽하는 자가 되는 거죠. 왕 앞에 서는 거죠. 이 왕의 가장 깊은 근심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 안에 출입증을 갖게 되는 거고, 예, 그들도 우리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치유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된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들어가서 알려주는 거죠. 왕이라고 해서 그게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어린 소년에게서 왕은 위로를 얻고 또 지혜를 얻고 꿈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해몽하는 사람은 창세기에 요셉이 생각나죠. 그런데 이 다니엘은 요셉의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요셉은 꿈을 듣고 해몽하지만 이 다니엘은 꿈을 아예 알아맞히죠. 예? 내가 무슨 꿈 꿨는지 알아맞혀봐. 이런 예. 다니엘은 그래서 다니엘은 슈퍼 요셉입니다. 슈퍼마켓 요셉이 아니고 예. 슈퍼 버전 요셉, 예. 업그레이드 버전 요셉 된 것이죠. 꿈을 알아맞추고 그리고 또 꿈을 풀어주는 사람, 꿈을 해몽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얘기는 뭐 이렇게 하면서 뭐 무슨 꿈을 꿨느냐 뭐가 그러니까 소가 나오던가 뭐 그런 거 말고요. 소가 넘어가 버리는 수가 있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꿈을 해몽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예, 꿈은 바울사도가 예, 들어와 해서 꿈을 꾸는 거죠. 마게도냐 사람의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하는 꿈을 꾸잖아요. 근데 예, 그게 아마 누가였을 수도 있다. 누가 우리를 손짓해 보니까 누가일 수도 있었다 그런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해몽을 하죠.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해몽해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인정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꿈은 허상이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죠. 예.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은 그것을 보이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예.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래서 허상을 실상으로 바꾸는 게 해몽이죠. 점쟁이들의 해몽은 그냥 허상에서 허상으로 해요. 그래서 뭐가 소가 보입디까? 아, 뭐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아 그러면 뭐 이것은 길몽이에요. 태몽입니다. 아, 좋은 거예요. 그거는 허상에서 허상으로. 그래서 뭐가 아이가 생겼냐? 좋은 일이 왔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꿈을 꿈으로 푸는 거야. 그래서 점장이 평생 점장인 거예요. 그러나 요셉이 한 것은 7년 가뭄을 구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단지 일개의 꿈이 나라를 구하는 방도가 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말씀하셨던 그 뭇 선지자들의 예언이 구체적인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게 진정한 해몽인 거예요. 바울사도가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리고 그 소원이 우리 앞에 구체적인 현실이 됩니다. 저 꿈속에 나타난 이상한 저 마게도냐 사람으로 추정되는 예, 건너가 보지도 않았으면서 그 사람의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애기 한 것은 내가 어제 몸이 피곤해서 잠을 잤더니 자꾸 이렇게 선잠이 들면서 자꾸 엄한 게 보이네. 주여 예, 꿈은 꿈일 뿐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 꿈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나는 믿노라 해몽하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허상을 실상으로 비전을 열매로 바꾸는 거죠 여러분. 예. 이것이 해몽의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정치판에서 무속 논란이 계속 일었었죠. 그랬더니 정치인들이 굉장히 미신적이라는 것은
이미 오랫동안 세상이 다 아는 거죠. 몇천 년 전부터 중국의 왕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서구의 로마 시대까지 정치인들이, 왜냐하면 미래를 알지 못하면서 뭔가를 결정을 미리 해야 되잖아요. 다가오지 않은 일을 몰라. 그러니까 모르는데 결정은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미신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서로 공격하고 정쟁을 벌이기 위해서 무속 논란을 서로 만들어냅니다. 이쪽에 도사가 있었다. 그래, 니들은 머리 잘라서 안 올려놨냐.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건데 그 소모적인 논쟁일 뿐입니다. 그들이 불안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면요, 그 돼지머리 필요 없고 뭐 꿈을, 왜냐하면 우리는 꿈을 진정하게 해몽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만들고 말씀의 원리를 현실로 바꾸어내는 거죠. 다니엘은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죠. 미래의 일들을 하나님의 사인으로부터 구해서 그걸 구체적으로 정책으로 바꾸고 삶으로 바꿔내는 일. 그래서 다니엘은 요셉처럼 재상이 될 뿐만 아니라 제국을 건너뛰면서 쓰임받는,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은 재상도 아니고 또 다니엘과 같은 재능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꿈을 해몽하는 사람들, 허상을 실상으로 바꾸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열매로 맺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농부는 그래서 해몽하는 사람입니다. 꿈을 이뤄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결실을 내는 거죠. 지난주에 제 아내와 우리 부목사님 사모님들이 딸기를, 제가 시간 개념이 지지난주예요? 지난주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지지난주예요? 지난주? 네. 이 목사님도 까먹까먹한데 세월이 빠르니까. 어쨌든요, 딸기를 따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아, 맛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이 목사님이 그랬나요? 독일에 와서 먹은 중에 제일 맛있었던 것 같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아니다, 인생에서 제일 맛있었던 것 같다. 인생 딸기. 내가 글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따가지고 온 거 당도가 있고 참 맛있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꿈의 구현. 딸기 농사를 하는 사람도 그럴 수 있는 거죠. 달고 신선하고 비타민 풍부한 좋은 그런 채소, 과일을 맺어야지. 그런 그림이 있어야 그런 게 나오는 거 아닐까요? 올해만 하고 때려치자. 그랬더니 그냥, 너무 잘 돼가지고 한 해만 더 하자. 뒷걸음질 치다가 쥐잡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적은 없는 거죠. 노을룩 서비스 하면서 그 서비스가 잘 되기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분은 내 얼굴을 안 보니까 나는 너무 마음이 편해. 그러면서 계속 거기를 찾아. 그럴 리는 없죠. 전혀 없습니다. 아이들이 이뻐하지도 않는데도 와서 막 달라붙어. 참 내가 스타는 스타인가 봐. 그럴 리는 없죠. 아이들은요,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 절대로 좋아하지 않죠. 발로 차는 주인을 그래도 따라오는 강아지, 별로 없죠. 강아지도 너무나 그걸 잘 안다고 얘기하죠. 발로 차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렇게 해몽가가 되고 꿈과 환상을 현실로 바꾸는, 이게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환상과 꿈을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면 지혜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베스트셀러 해서 정보만 얻고 소프트웨어 운영을 아무리 잘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 그런 것이죠.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이번 한 주도 말씀의 해몽가가 되어서 그리고 여러분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을 얻게 되시고 그래서 버릴 게 없는 야, 이 세상이 전부 다 불신앙의 세상으로 커버해가는 세상이고 야, 믿을 게 하나도 없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복이 없는 거예요. 눈을 둘러보니 하나님이 다 붙여주신 사람이고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고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피할 길을 내시고 또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추수하게 하셨구나 그렇게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슈퍼 다니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